본사에 오랜만에 한 달에 한번 가는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야. 잘 달린다. 아멘. 100만은 달린다. 일편단심 인델레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주가 앞에 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주님이 밝히 길을 보이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이끌려서 가는 거죠. 참 어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영생의 잔치였습니다. 형님이 좀 전에 나는 이렇다 하는 말, 너도 이래라 하면 부딪힘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아이 화보, 나는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내게 베푸신 이 은혜는 그 말이 너무나 깊이 아멘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정말 우리의 가슴에 소망 중의 성도의 위치를 지킨 정말 우리가 보고 갈 것은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의 발걸음과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가는 거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얼굴과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일편단심 할렐루야. 일편단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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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상훈이 안 해? 마이크. 네. 제가 할게요. 우리 100만원, 100막지 쌍두마차가 되면 더 잘 달리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재직할 때 학교에 있을 때 영식이가 방어진으로 불렀어요. 천상으로 울산으로.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면 그 영식이가 저 천상에 남정희 동생 그 있는 거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아이고 한참 달리던 때가 생각나네요. 내 앞에 분이 있다. 야, 부르는 사람이 있다.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이 있다. 이거면 됐지 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문제는 내 앞에 본이 없는 게 문제고 아비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비 없는 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꾸 아저씨 말 듣고 자꾸 소유에 휩싸이다 보니까 정질이 고약해져 갖고 남 일에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아이고 재승 형님 어제 너무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저도 간증하는 사람들 보니까 분위기가 싹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께서 그걸 이렇게 나눴는데 아이고 늘 이렇게 재승이 형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듣잖아 그죠? 그래서 듣는데 늘 포근하고 넉넉해요. 기질은 저하고 전혀 다른데
그 참 본이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마음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본 아닙니까? 그 본이 있는 곳은 항상 우리 본향입니다. 본이 있고 본향이 있고 영원히 살 곳이 있다. 야, 황자가 집으로 돌아온 거는 구원이다. 그게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구속이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렇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 아버지 마음이 없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는 본이 되신 분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아, 저 마음이 부족했구나. 이것이 이제 느껴지고 내 앞에 그 본이 있어서 제가 조금 헤매더라도 뭐 아버지가 또 길잡이가 되니까 전혀 염려할 게 없고 늘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그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상훈아. 오늘 남자들이 간증 많이 하는 모양이네. 전부 여자들이네. 이거는 남자 없다. 전부 다 신부뿐이다. 전부 여자들이다. 이거 막달라 마리아 여기 계시네. 우물가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멋지다. 그런 아, 갈망이 있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우리나라 대구면도 있고 여기 다 계시네. 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목적이 있는 분이 찾아오시고 오셔가지고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 우리의 그 정체성이 바로 당신의 그 신부들이고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는 봤지만은 그 위치가 분명하게 위치가 어딘지를 몰랐었는데 아,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자리가 바로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만나는 자리고 아멘. 아버지 집이고 네.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고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렇게 확실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셔가지고 당신을 날마다 찬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부산교회에서 나누면서 어떤 자매가 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 나오라 오바. 꽃띠를 갖다. 오늘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돼야 돼. 아니 지금 원영 형제 뭐 할 말이 있는 모양이야. 예. 이야기 하고 계시네. 그 부산교회에서 어제 좀 크게 좀 크게. 보름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좀 크게. 잠깐만. 요. 예, 그게 들립니다. 예, 이어폰 켜서 그렇구나. 어제 부산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신모띠를 되게 싫어하는 거라. 네, 그 이야기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 이렇게 신경질나게 만드나 이랬는데 어제 재승 형이 말씀하는 것고 뭐라는가 하면 아, 재승 형님은 신모띠 이야기 하나도 안 해도 신모띠 자리에서 이야기해주니까 저래 이야기하지 내가 알아듣지 이라는 거라. 그러더만은 그 뒤에 뭐라는가 하면 워드 나온 거 딱 보니까 신모띠 세 번 이야기했더래. 이야기 하나도 안 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전부 자기대로 듣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근원이 그 자리에서 나온 건데 아이고 그 자리가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좀 거북해서 듣기 싫어하는 자매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 아니면 막 안 만나지니까 그 근원을 알면은 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그 삶을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막달라 마리아 나갑니다. 오바. 오바. 막달라 마리아 동생이 거저달라 마리아라냐. 나 세상에 결혼할 때는 일편 단심으로 생활했거든요. 한 8년을 사귀다가 결혼했으니까 일편 단심이었지. 아,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부터 계속 내가 말씀 드리면서 내가 초점 파악이 참 느린 사람. 아, 내가 초점 파악을 좀 잘 못하는구나. 구호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 초점 파악이 되든 안 되든 앞에 있는 본만 따라가면 되고 아, 그게 원하시면 이제 초점을 연결돼 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캐치해서 따라가기만 하는 이 대구 교회가 너무 좋고 와 내가 어떤 사람한테 형님이 언니가 많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했어. 그 사람 내가 안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딱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 이 사람이 지금 내한테 내 복음 내놔라 카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혼자 요새는 좀 이 말씀을 더 열심히 초점 맞추어서 더 열심히 먹고 보고 듣고를 해야 되겠다를 그 자매가 저를 채찍질을 해준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아무 말 전에 같으면은 뭐 지금 먹었던 것들을 뭐 이러고 저러고 막 했을 텐데 그래 하고 제가 가만 있었는 거 그거 내가 너무 잘했는 것 같다. 왜? 영태도 안 한 말을 갖다 막 지금 넣으면은 오히려 그 자매가 더 복잡할 건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이 구속의 말씀, 아침 말씀, 생명의 말씀 와, 이걸 지금 먹고 제가 제 걸로 소화를 해야 돼. 소화를 해야 되지 안 하고 그냥 좋아. 아, 아니네. 이제 상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신을 조금 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가 그걸 벌써 감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아침에 재성이는 이제 정말 세상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몰랐을 뿐이지만 이제 재성이 형제를 통해서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한테 너무너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게 우리는 그 초점이 이제 맞아져서 너무 좋거든요. 좋고 그 사람 예수 오늘 아침에도 사람 예수에서 죽은 사람 예수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 제가 그 자리를 지금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저에게 감지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 벚꽃이 나오니까 제 화면에는 없다가 벚꽃이 갑자기 확 튀어나왔게 너무 화려해가지고 아 이렇게 경사일보가 내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재승 형제가 저부터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흘러 보내주시니까 정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것이 추수가 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막 흘러 보내주시는 재성 형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고압병은 확실히 치유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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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네. 내 앞에 본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체형에 맞춰서 본을 뜬 다음에 옷을 만들어야 그 사람의 옷을 입어도 되게 편안하지. 본이 아니라 내 맘대로 대충 눈진작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옷은 누구라도 아무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본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시니까 진짜 편안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 본을 보이는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본을 다른 게로 좀 다르게 바꿔버리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어저께 재승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또다시 사마리아 야인의 자리에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진짜 너무 내가 진짜 너무 이렇게 오빠가 그 말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올리도 올라가지 않고 내리도 내려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오빠가 겸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 잘났다고 해서 내가 그래 내 잘났어 하고 누가 못났다고 해서 그래나 못났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온전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에 이제 순모임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네 엄마를 잘못 생각한 것 같고 너희들한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도 내가 진짜 미안하고 내가 네 엄마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네 엄마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 하면서 이분이 당신이 지금까지 온 것을 하면서 어 소리가 이상해졌네. 어찌 됩니까? 네, 병원에 지금 도착했나? 갑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 앞에 재신이 와서 그거를 보시고 내가 내가 고마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갤럭시 20이 술래인 것 같은데 갤럭시 20 이 술래? 할렐루야. 오 갤럭시만 딱 보이는데도 술래가 보이네. 아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어. 하여튼 이렇게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오빠 그 말은 민철이랑 매일해요. 아우 현미 운전하고 가네. 와우. 어 현미? 네 현미가 저 자랑스럽게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네. 오. 맨날 애기하고 막 찢고 볶고 막 그러더니만. 오. 어느 날 저렇게 멋진 운전을 하고 오. 가네요. 오. 얼굴에서 빛이 나네. 오빠. 어? 야 오늘 말씀 중에 싱글 마인드 대박.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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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한길만 딱 보여주시는 일천단심 민들레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싱글 마인드로 살게 됐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아멘. 아유 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이유가 없이 주님의 이유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게 너무
진짜도 대박이네요. 아멘. 아, 우리 앞에 본. 아, 그 말 하면은 가슴이 뛰네요, 참으로. 아유, 참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의 본이 계셔가지고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일편단심 이 길만 가게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 나머지는 저 부수적으로 다 그 목적 안에도 딱 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다 밥 잘 먹고 잘 살아. 야, 너무 신기하네요. 아, 뭐 오빠가 아까 뭐 얼굴에다 바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잊어먹었네 또 말하다가. 하여튼 야, 이런 신기한 나라에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아멘. 하여튼 너무 아침에 아까 막달라 마리아도 나왔는데 하여튼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경미 나왔네. 저 송홍년 목사님 나오셨네요. 아, 손 목사님. 할렐루야. 송광구 아버님 나오셨네요. 어제 최성경제 은혜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과거서 이야기도 하시던데 송광보 아들이 아가서라고 시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가 7시 달렸어요. 그 제목은 아름다운 노래. 신랑에게 신부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향기로운 포도주도 화창한 봄날의 햇살도 신부의 아름다움에 비길 수 없다. 신부를 깨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잠가놓은 동상처럼 덮어놓은 우물처럼 봉해놓은 샘물처럼 그렇게 신부가 단장하기까지 기다린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까지 신부를 향한 신랑의 열심은 한 번도 쉬지를 않고 드디어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는 때가 차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준비된 신부의 노래는 강렬하고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날아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되고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불이 되리니 노래 중에 노래 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 에덴에서 함께 영원히 살자보다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신랑을 향한 신부의 노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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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 안에 일편단심이 다 녹아 있네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름답습니다. 생명수 강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오늘은
1편 단심 이재승 목욕탕에 와가지고 또 속을 속에 때까지 살살 좀 벗기고 살로 채워질 거는 채워지고 날마다 이렇게 사니까 아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 좌우지간 뭐 모든 말씀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하는 아, 그 말씀의 그 실제가 지금 우리 안에서 전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저는 너무 신기하고 날마다 신기하고 감사해요. 참 신기하다. 어찌 참 어찌 이럴 수가. 그리고 정말 어제는 막 그 좀 에너지가 막 떨어져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음 시간 아 정말 그 마음이 막 아버지 마음이 그 막 절절히 전해져 왔어요. 그 재승이 지금까지 목욕탕에서 아멘. 이재승 목욕탕에서 살았다면 어제는 완전히 아주 그 생명수 강물이 확 내려가는데 와 진짜 막 흘러 참 근원에서부터 흘러서 그 뭐 에덴에서도 뭐 내강이 흘러서 하웰라 온 땅을 적셨다 하잖아. 근데 정말 너무 세게 흘려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 여자가 아 정말로 그 너무 생생하게 들어오대요. 그 정말 재승 형제 자신으로 딱 그게 인정이 되니까 아 나도 거기에서 뭐 내 자신으로 와 그 인식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기했고 아 그래서 그냥 그냥 있을 수가 정말 그냥 있을 수가 도저히 없었어. 도저히 없었어. 아니면 내 그대로 하면 아이고 아멘만 하자 아멘만 하자 맨날 아멘만 하자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참 신기한 세계에 왔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그 바로 근원에서 또 근원이 되고 또 흘러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편단심 내가 일편단심 말씀할 때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일편단심 이재승 일편단심 이영식 막 전부 다 거기에다 이름을 다 붙이면 되더라고. 저도 일편단심을 참 좋아했거든요. 일편단심 옛날에는 은장도 일편단심 남편 한 사람 이랬는데 그 전부 다 옛 남편은 다 떠나가고 새 남편을 만나가지고 일편단심이 됐습니다. 예, 너무너무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모두 간증 안에 너무 포함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빠 저는요. 이 오빠 말씀을 사실 못 들었걸라요. 그래서 그게 아쉽지만 어저께 저는 이걸 느꼈어요. 풍부한 적가슴을 가진 엄마가 있으니까 그 아우성들을 치다가 그 젖을 먹고라는 게 너무 행복해갖고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는 그 모습을 봤걸라요. 아, 그래서 우리는 가짜의 그 이 엄마를 만나서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오빠의 그 젖가슴이 얼마나 그 아주 풍요로워서 그 아주 막 쏙쏙쏙 쏟아나오는 그 젖이로다가 그 자식들을 다 먹이고 남 막 다 먹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는 진짜의 부모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겸허하게 그 흘러가는 그 가짜가 나를 사람을 죽이나. 아,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 말씀이 내마가 돼갖고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이지. 아, 고하더라고요, 진짜요. 보면요. 좀 뭐 그냥,
아, 그동안에 아주 힘들었는데 그냥 그 오빠의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동생들을 그 맏형이 다 가정에도 책임을 지고 다 동생들을 키우더라고요. 키워서 그 동생들이 맏형이 키워야 그 동생들도 훌륭하게 잘 크지 형이 빗나가면은 그 가정은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그 맏형의 자리에서 너무나 그저 풍부한 젖가슴이 돼서 다 짜서 먹이는 그 오빠의 모습이 아, 진짜 맏형이구나. 그래서 우리 오빠의 그 맏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아주 뭐가 안 보여요? 오빠가 안 보여요? 아주 가슴을 저도 적셨걸랑요. 그래서 오빠가 그 목사님의 모든 액기스를 다 잡수시고 그 아버지의 액기스를 다 잡수시고 아주 우리에게 다 짜서 아주 그냥 머리속 발끝까지 오빠가 너무 책임감이 그냥 맏형의 책임감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빗나가지 않게 다 오빠의 그 품으로다가 다 이끄시는 그 오빠가 계셔서 아 교회가 어저께 아 오빠가 그냥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다들 그냥 아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좀 뭔가 뭐 했는데 안심이 되고 그냥 오빠 계시는 그 자리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아우 이렇게 큰 맏형님이 계셔서 아우 저도 그냥 너무 그냥 행복하고 그동안에 좀 저도 보이지 않게 좀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는데 그게 향날러가고 아 그냥 오빠 품 안에서 다 우리가 노는 놀면 되는구나. 그 큰 형님 그 품 안에서 그냥 놀면 되는구나. 위에 전체라고 오빠가 다 끌고 동생들을 데리고 그 형님의 그 품 안으로다가 다 이끌고 가는 우리 오빠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뭔가 요즘에 보이지 않게 뭐 니파 네파 좀 이런 게 있어서 좀 뭐 했지만 그냥 그냥 싹 한 자리로다가 다시 오빠의 그 품으로다가 젖가슴이 풍부한 그 어미가 되셔갖고 앞 엄마가 돼갖고 다 그 품 안으로다가 아주 딱 그냥 응? 모으는 그 오빠의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이거는 아 이제 놀아도 되는구나 우리가 뛰어노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아멘.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말씀 못 들었지만 그냥 오늘 말씀 못 들었지만 오빠가 아 그렇게 그냥 앞에서 그냥 살아 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아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응? 놀면 되는 아 이 진짜 우리가 그 교회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고 우리 재승이 오빠 그냥 계시는 게 모든 거에 모든 거고 아 그냥 뭐 그냥 다더라고요 다 우리 큰 형님의 그 젖가슴이 아주 엄마의 젖가슴이 돼서 다더라고요 모든 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그 아우성 쳤던 그게 아주 싹 날라갔어요. 싹 날라가 그냥 너무나 그 잔치가 돼갖고 아주 풍요로운 잔치를 어저께 다 누리더라고요. 그래 신기하다는 걸 느꼈어 제가 아, 이렇게 다들 마음이 똑같았구나. 그런데 잔치를 누리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오빠가 아, 앞에 계시는 게 감사한지 아니, 감사하고 오빠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복수.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말씀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한이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자식은 부모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잖아요. 마음껏 놀았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교회라는 수영장이 있었어.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어떤 깊이 박혀있는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잖아요. 씻어내야만이 우리가 뭔가 몸에 뭐가 들어오도 목욕탕가 깨끗이 나오면 깨끗해지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곳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것이 있지만 교회 안에 말씀 들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주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그 예수가 우리 소망이잖아요. 나의 아무것도 다 끝내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오늘 구원과 구속과 구원했잖아요. 구원은 구속을 한 단번에 처리되지만 구원은 계속해서 들어와서 씻겨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디야? 우리가. 우리 인권을 회복했는 거잖아요. 줄로 지어준 그 구역 안에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나의 형상으로 살아라. 그 줄로 지어준 그 구역 안에서 우리가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의 위치를 지키는 거구나.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할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잖아요. 성품을.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위치예요. 그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야, 이것이 최고의 절정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단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교회가 내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지는 거잖아요. 그 성품을 받아야만 품어지는 거지 뭐 내가 내 아담이 어떤 것이 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늘 아담은 너는 잘못했어. 너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어받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일편단심이 되는 거예요. 아,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표현하는 것이 답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늘 우리가 교회에 또 목욕탕이 있어서 우리 인권을 늘 회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너무 감사하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 구역이 내 구역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포함돼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야,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게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소망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안에 포함시켜서 나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것이 내 전부인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위치를 회복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위치가 빈탁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발라지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빠가 오늘 아침에 내게 또 더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해줬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선 화이팅.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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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도 돼요? 예, 하세요. 뭐 인생에 막혔던 만리장성 같은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제부로 다 무너져서 완전히 담이 무너지니까 길이 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시온에 대 와이파이 끊겼습니다. 어제도 카톡을 못 듣고 재승 형제 말씀을 전혀 못 듣고 할 수 없어가지고 카톡이 고장나서 파동에 가서 고쳐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부천교회가 열려가 있어서 부천에서 놀다 왔습니다. 그러나 저가 다 무너지고 만리장성 같은 그 벽이 다 무너지고 되었는지 이것이 발견이 되가 막달라 마리아가 나인 것과 재성 형제님과 제가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길이 열려가 확 뚫혀졌습니다. 아멘. 와이파이가 또 끊겼네요. 자, 다음 분 하시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빠가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too. 저기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참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멀리 있고 어렵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어저께도 말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봤는데 그는 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 이전에 아까 초점이 정확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계시가 발전되어야 된다 했는데 초점이 정확하다는 거는 그 예수는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처럼 되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좋아했고 뭐 하나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사가 일어나고 막 하니까 먹고 배부르고 모든 세상이 다 그걸 원하고 있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그걸 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처리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모든 걸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시면서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능력을 일으키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 그 위치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흙이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처리하시고 죽고 내려오지 못하신 것. 그게 온전한 주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그는 자기의 몸을 마음을 모든 걸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곧 아비 마음인데 아비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어제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아까 막달라 마리아 일편단심 막달라 마리아를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일편단심의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모든 거 자기가 가진 모든 거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발 아래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고 하는 그 온전한 일편단심의 그 마음은 목사님이셨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우리 주님 앞에 목사님이셨고 또 일편단심으로 지금까지 그 하나만 그 위치만 보고 오시는 오빠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는 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구원의 단계가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서 건넜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구속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위치로 우리가 거저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게 저절로 갈라져서 건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만큼 걸어 들어가는 만큼 발 무릎에서 가슴으로
몇 가지 찾다 그랬거든요. 그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스스로가 그와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건너게 되지. 그 겁나서 못 건너면 못 건너더라고요. 두려워서 못 건너면. 근데 그 요단강을 또 그렇게 해서 건너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래야만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야 가나안 땅이 나오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가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그 소출로 자기의 그거를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되는 그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그 구원의 단계가 더욱더 깊이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들어가는 거구나.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쭉 했어요. 그래서 아, 앞에 본을 보고 이제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아침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잖아요. 우리 앞선 언니 오빠들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들이 계시니까 앞에 그 본을 보고 이렇게 덧붙여져서 아침 시간이든 근데 저는 요새 뭐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그를 거저주는 이 양식이 얼마나 많아요. 이 생명수가 정말 어디서든 흘러나오는 이 좋은 시절에 살면서 생명 강가에 살면서 생명 강가에 있으면 푸르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죠? 생명 강가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식과 평화와 쉼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힘이 있는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산에 등산을 아침에 운동을 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붙여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아, 이 사람도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이 보화를 가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람을 귀중히 여겨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 있고 어둠에 있지. 이 사람한테 빛을 줘야 되고, 와, 빛이 가야 되는데. 야,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오빠가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 같아.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대하는 세상에 대하여 그 말씀 듣을 때 그 말씀이 나왔어요 아까. 그래서 아, 이 고린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저 그동안 성경책을 접어놓고 있었는데 그냥 말씀만 그냥 들었었는데 이제는 야,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었지 어디에 있지 뭐 이게 알아지니까 성경 어절로 이게 좀 딱 나와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디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 현재의 생명수가 성경을 가리켜 성경이 있다고 성경이 어디 있다고 해서 베드로전서 아까 3장 15절을 보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고 그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그죠 준비하고 조금 말씀이 나오는데 아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되는지 알겠다. 세상은 그 힘이 지켜가고 있는 세상이고 옳고 그름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막 이런 걸만 원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아담의 생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이고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표면이 아닌 이면적인 거 이런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그 답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둠에 있구나. 이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라. 건져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은 어디에 계셨냐면 우리 목사님 안에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걸 위해서 이걸 하나님의 목적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자리 우리 운명의 자리 그 원형의 자리 그거를 온전히 그렇게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온 평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죠? 현재로 계신 주님이 보여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언니 오빠라고 같이 이렇게 덧붙여져서 깊이 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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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 제가 원래 맨날 지금 했으니까 시간이 널널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자라가지고 이제 친구 만나러 놀러 나가게 됐어요. 많이 자라 많이 컸죠. 가지고 현숙 언니는 아 간증 쭉 들으면서 이제 운동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 언니가 읽었던 그 성경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니까 이제 생명으로 그거를 나누면 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할까 싶은데 저는 있잖아요.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사람만 딱 만나면 내가 들었던 삼촌이 먹여주셨던 I'm proud of you 막 이게 자연스럽게 막 나오니까 나는 그 말만 해줘도 충분하구나 싶었어요. 너는 존재로 귀하다. 너는 존재로 뭐 있잖아 막 저희한테 대견하다, 기특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막 이런 말만 해줘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은 성경을 아나 모르나 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말씀만 먹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지는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고 입에서 말을 뱉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맨날 있잖아요. 재승 삼촌한테 있잖아요. 삼촌 감사하다고 하면서 삼촌 우리 생명으로 우리 할아버지다 하면서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어제는 삼촌 말씀 안 듣고 부천교회 가가지고 경영 오빠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낳는 사람 따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할아버지 따로, 삼촌 따로 막 다 따로야. 가지고 나는 분명히 상도 선생님이 나와주셨는데 근데 또 엄마는 경영 오빠야. 계속 있잖아요. 경영 오빠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나를 품고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엄마는. 엄마는 뭔가 부족해요.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야 어떠한 이제 어려움이 딱 처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경영 오빠한테 딱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경영 오빠가 있잖아요. 오빠 아버지의 마음을 딱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딱 내주시니까 있잖아요. 모든 근심, 걱정, 불안함 막 있잖아요. 쭈뼛쭈뼛거리고 있던 부끄러움 이런 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경영 오빠가 엄마에서 아빠로 변신.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삼촌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마음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I'm proud of you 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딱 받은 사람은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게 온전히 믿어진 사람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마음으로 민정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삼촌이 민정이 안에 있는 1%의 금맥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그래 나도 금맥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만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내가 당당해지고 갈수록 더 당당해지고 그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쭉 듣고 있으면서 노는 것도 제가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워가지고 친구하고 노는 것도 못 놀아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집에만 있으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님 집에 있으니까 집안 일이나 좀 도와라 하면서 맨날 일만 시켜. 마음 편하게 놀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그렇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시켜놨으니까 내가 제대로 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놀지도 못했지 한다고 일이나 제대로 했나 아이고 일도 못해가지고 하고 요거도 먹고 하고 요거도 먹고 아이고 그렇게 살았구나 싶으니까 진짜 참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 탓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탓도 아니고 아무 탓도 아니다 단지
위치가 이탈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았면 당연히 마땅히 먹고 살아야 될 그 양식을 못 먹고 살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그 양식만 온전하게 있잖아요. 차고 넘치게 먹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안 자랄라 캐도 있잖아요. 저절로 막 자라니까 이걸 뭐 어떡하겠어요. 안 행복하려고 해도 저절로 막 행복하고 뭐 감사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저절로 다 감사가 막 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누가 있잖아요. 미워서 혼자 속으로 있잖아요. 욕을 하고 있어요. 욕을 하는 순간 있잖아요. 감사로 확 바뀌니까 에이씨 이제 욕도 편하게 못하겠다. 욕하는 즉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욕하는 거는 표면적인 거고 그 이면적인 게 확 보여지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확 보여지니까 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갈아엎어져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욕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모든 게.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모든 걸 다 완성시켜주시는 마음이구나 싶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순려 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부수적인 것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갑자기 재훈 오빠가 저한테 있잖아요. 민정이는 나뭇잎을 오마상 많이 뿌리고 다니니까 그 나뭇잎이 결국에는 열매로 가는 곳에서 꼭 필요한 나뭇잎이고 나중에는 그게 자라고 자라면 열매가 되는 거다. 그 많은 민정이가 막 뿌리고 있는 그 나뭇잎이 약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데 다 쓰일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막 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순려 언니 간증 들으니까 내가 막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흩뿔리고 있는 나뭇잎 같은 쓰레기 같은 이 간증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약재가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 버릴 것 없이 알뜰히 알뜰히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그 나뭇잎 같은 쓰레기 같은 갈아엎을 게 내 안에 차고도 넘치는데 그 모든 것이 약재로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있잖아요. 와 진짜 많아요. 사람 살릴 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그걸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한 거지. 그거 아니면 저는 정말 있잖아요. 벌써 뭐 있잖아 다 갔다 버려지고 없어요. 다 타버리고 없어요. 다 타버리고 없을 나를 하나님이 죽고 다시 살리셔가지고 딱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쓰이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때까지 엄한 데 가서 있잖아요. 죽을똥 살똥 쌩 난리치고 오마상 쓰이다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딱 쓸 곳에 와서 딱 쓰실 일에만 딱 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이제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막 설레어요. 내 안에 할 말이 있으니까. 할 말은 이것저것 필요 없고 있잖아요.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이 말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재흥삼촌 말씀은 못 들었지만 재흥삼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버지의 온 사랑을 다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로 보였던 경용 오빠가 아빠로 딱 변신하는 순간 내가 너무 밝아져가지고 진짜 시온의 대로가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죽고 살고를 반복하는데도 계속 자라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그걸로 우리 아이 철민이를 또 함께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 같아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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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세요. 성필이. 야, 그 형님께서 우리 큰 형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큰 형님 역시도 그 참 그 밑에 동생들을 좀 어디 하나로 이렇게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재성 형님하고 똑같이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이 생겨 해가지고 그 말씀이 좋은지 나쁜지도 이렇게 테스트도 여러 번 해봤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모사님 말씀 모사님 만나가지고 하여튼 이 우리가 그때 이제 막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런 햇병아리인데 이 햇병아리들을 어디에 놔둬야 이게 하나가 될까 그걸 이제 생각하고 계셨는데 마침 이제 형님을 만나가지고 이 참 확실한 교회를 우리 식구들한테 전해주니까 이 그 큰 형님으로 봐서는 완전히 이제 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진짜 확실한 교회를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그래 어제 목사님 저 형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그 아버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없었다면은 참 형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그때 그 당시도 한참 막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데가 아닌가 처음에 그럴 때도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래갖고 여러 번 어떤 그 형님 나름대로는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가 이제 여기가 바로 참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식구들한테 알려준 거지. 그래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혼자 뭐 믿음 좋은데 아무데나 이렇게 있었을 건데 그 아버지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고 또 형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고 또 큰 형님은 그 마음으로서 우리 형제들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지금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은 각각의 말씀을 들은 그게 생각하는 거 듣고 이렇게 내놓는 게 약간씩 틀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열매라는 것은 딱 그 안에 사람이 먹고 그 생명이 된다 하는 그 열매로서는 다 같은데 내가 먹은 게 벤지 안 그러면 뭐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내가 먹은 거는 밴데 배를 내놨는데 또 다른 형제들은 사과를 내놓는데 그 따지고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먹은 게 이제 이렇게 과일 종류만 틀리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이게 맞나 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다 생명의 과일이다. 근데 거기에 선악과가 살짝 섞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선악과가 살짝 섞여가지고 뭐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은 그 선악과만 드러내면은 그냥 같은 생명과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조금씩 틀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생명과가 아니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원래 그 먹고 생명이 되는 거는 다 같은 거라고 생명과 안에서 그래 그 어떻게 먹었냐
누가 같이 먹었냐 이게 대해서 이제 어느 그 저기 과수원에서 먹었냐 이게 틀리다 보이지. 그 생명과 안에서는 우리가 그 먹고 생명이 되는 건 똑같다는 거지. 그래 그 우리가 한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한 생명 안에서 듣고 보고 한 게 그 살아온 그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조금씩 맛이 틀리지. 근데 서로 같은 그 생명 안에 그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과일도 먹고 소화 못 시킬 게 없잖아요. 그 선악과 아니라면 그래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저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 누렸던 그게 그 계속해서 이제 그게 그 생명이 내 안에 그 받아들여 가지고 자라 가지고 그 자라는 그 과정에 의해서 이제 뭐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완전히 그 자라게 되면은 그 어떤 게 들어와도 그 내 자리가 그 세상에 없던 그 자리를 그 저 내게서 없어질 수는 없어요. 결국은 막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 따라 약간의 뭐 그 과일 따라 맛이 틀다 보이지.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에덴 동산 안에 거의 항상 우리는 맨날 그걸 먹으면서 그 발전하고 또 커가고 하는 게 그 저기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 그 말씀이 어제 들은 말씀 틀리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이 좀 더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자꾸 틀려져요. 그래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영양분을 받는 그 식물 매치로 이렇게 자란다. 아멘.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내가 말씀 안에서 참 이 정도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 저를 이제 그 이곳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그 이렇게 지켜보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형님과 목사님이 너무너무 참 감사가 되고 아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들어가세요. 예. 성필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놀렐루야. 아, 영식 오빠가 뒤에서 또 승필이를 이렇게 살려주니까 승필이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뭐 진짜요 중 같아요 진짜. 그런데 내가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으면 중 같아 이게 말을 하고 웃어야 돼. 진짜 와라 말다심 돌 같아. 너는 항상 웃어야 돼. 말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돌 붙여야. 내가 아침에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생기가 들어와서 산혼이 돼서 야, 그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돼요. 우리에게 참 네가 뭘 했느냐 이걸 안 물어보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응? 그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여튼 그 아버지 마음은 하여튼 살리는 데 있잖아요. 살리는 데. 하여튼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못난 자식을 기다려요. 잘난 자식. 집에 있는 아들은 신경 안 써요. 못난 다 손가락도 제일로 작은 손가락을 소중히 여기듯이 제일로 못난 자식 그 아버지가 더 사랑을 해요. 제일로 못난 자식을. 아,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어저께 막달라 여인이 나로 발견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이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아버지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 되게 했는지 정말 응? 아 진짜 그 어저께 그 재승이 오빠가 딱 앉아 계신데 목사님을 본 것 같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본 것 같고 너무나 그 뭐랄까 그래 너는 내 옆에 있으면 된다 내 앞에만 있으면 된다 이런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편안해. 뭐 조소가 편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처음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그 교회에 앉아있는데 너무나 그 목사님 보는데 목사님 말씀 잘 안 들려요. 처음에는 너무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맨 앞선데 있다가 여기 조용한 데 앉아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고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 본향이구나 이것이 그냥 피부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좋았어요. 아 누가 나한테 처음에는 내가 와도 누가 아는 체 안 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를 인사를 시켜줬어요. 아 저기 강주에서 올라온 심사라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나를 이제 그 일어나라 그래갖고 인사를 시켜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아는 체 하더라고. 어쨌든 저는 정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마더로스고 또 언양호선 갔다 뭐 3년씩 갔다 오고 이랬는데 아버지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왜 사랑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욕밥 지르고 그것이 사랑이 다예요. 그것이. 저는 아버지 사랑을 잘 모르고 아버지 앞에 오면 정말 주눅걸린 사람 뭘 물어봐도 할 말을 잊어먹어요. 뒤에 가서는 뭔 말 해야 되겠다 이런 사놓고 아버지 앞에 가서는 딱 멍하니 그냥 캄캄해요 앞이 그런 사람인데 야 어떻게 그 참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해도 자유롭고 눈치도 안 봐주고 뭘 해도 내가 실수해도 아 뭐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는 다 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준 아버지가 계신단 것이 아 이것이 참 아버지구나 내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아 이 생명의 강가에서 우리가 그 마음껏 그 양식을 먹고 아버지가 준 양식은 영혼이 배고프지 않잖아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양식. 아멘. 실컷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산단 것이 야 나도 어느새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니까 어떤 사람도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 어쩔 수 없지 응?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아 그런 사람이 나도 됐다는 것이 아 이것이 참 신기한 세계구나 아 어쨌든 응?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랑으로 이렇게 응? 사랑으로 받고 살았던 사니까 지난 날들이 다 아 없어졌어요. 지난 날들이 하나도 그냥 나에게 오직 감사만 남는 생활 나를 아 놔줘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정말 그 마더루스한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지금 가지 않았어요. 아 근데 지금은 야 지금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에게 욕박 질러도 아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 내가 아, 그 마음이 내가 너무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 앞에 있는 이게 성필이라도 너무 귀하게 보이고, 아, 이렇게, 아, 존재로 이렇게 눈이 보여진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면적으로 봐지잖아요.
그 전제를 받는다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분이잖아요. 모든 분, 음식이 오빠, 또 재승이 오빠, 내 앞에 모든 말씀을 준 분이 다 그런 분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은 다 내 아버지예요. 내게 그 아버지 마음을 심어주셨잖아요. 아, 이렇게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풍족하게 영원히 못 마련한 이 생수의 물을 우리가 벌컥 마시고 산다는 것이요. 언니 대국의 만만세, 만만세. 아, 정말. 아멘. 영어는 몰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 내 아버지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흠심 없이 할 수 있고 내 아들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침마다 아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I am from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광석 형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녀가 자꾸 불러 제낍니다. 광석아. 내가 자꾸 불러 제깁니까? 예, 저는 1번만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간증 다 하셨지만 뭐 제목이 소망 중에 성도 뭐 이치를 지킨 이게 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진짜 주밖에 보고 없는 이 이치를 안 지키면 지금도 사망입니다. 죽사망. 저는 제가 주밖에 보고 없는 주밖에 보고 없다 이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참 공격도 여러 번 당했지만 그 공격했던 형제들 이제 저를 다 도와줍니다.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문제 자체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정인이 된다는 게 제 인생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른 아침에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내 주님 영원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손녀딸 자꾸 불러 제껴 가지고 내려갑니다. 하루도 하루도 대국교회 수영장에 푹 뛰어 들어가서 수영하세요. 아멘. 아멘. I love you. I am proud of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할아버지 마음도 있고 할아버지 마음도 있고 다 있네요. 할아버지 마. 할아버지 마음. 마음도 있고. Grandfather. Thank you, father. Okay. Bye bye. Thank you, daughter. 자, 나갑니다. 네. 반가워.